주인의 마음을 담은 제품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거 패드라는 거죠. 자,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일단 스마트 케어를 누르시면 먹이주기가 있어요. 딱 눌러보면 먹이주기 추가,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아주기도 있어요. 일단 여기 마이크를 누르시면요. 우댕댕아! 엄마야! 일단 얘가 듣는 반응을 한다는 거. 그쵸? 그리고 얘의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패드의 기술인데 네.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 식사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위협으로부터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다. 네. 또한 CCTV 따로 사시고 장난감 따로 사고 거. 그치? 식사 따로 사고 그럼 돈이 몇 중으로 드는 거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 패드 하나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싹 해결할 수 있다.